와,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다. 와, 너무 좋네. 안녕하세요, 중개사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경기도 가평일 것 같죠? 가평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어디예요? 예, 여기는 서울의 중심인 아마 놀라실 거예요. 임장을 나왔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고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시게 될 겁니다.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중개사님 같이 임장 가보실까요? 저희가 들어갈 건물이 바로 여기입니다. 와. 저희 지역이 어딘지 아실까요? 분위기는 성수동이나 아니면 좀 새로운 문정동 같은 곳 같이 보이지 않으실까요? 근데 저희는 아예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힌트는 서울 안에 있습니다. 바로 종로구에 있는 평창동으로 들어가겠고요. 정재계 높은 고위층 분들 또는 연예인,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예술 쪽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으시는데요. 같이 건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으로 보이시겠지만 여기는 형질 자체가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하 2층에 저희가 와 있고요. 건축 허가 넣을 당시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시게끔 건축물 대장은 없고, 건축을 짓다가 골조는 이미 다 올렸지만 완성을 못하신 상태에서 이제 매매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주차가 총 15대가 가능하세요. 설계를 할 당시 3m로 설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5대 H빔으로 골조가 들어져 있어요. 저는 이 건축주분의 좀 해안이 이미 건축 허가 받을 당시에는 문콕방지법이 실시되기 전이었는데, 그거를 예상하셨는지 이미 주차 공간에 대해서 여유 있게 미리 확보를 해두셨고요. 건축 자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기를 매입을 하신다면 상당 부분을 절약을 할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설계하실 때 미술관 용도로 준비를 하셨다 해요. 보시다시피 이 암벽 같은 것도 잘 골조를 살리면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이 될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제주도에 있는 카페에 온 듯한 느낌도 들고요. 성수동 같은 경우도 공장을 용도 변경을 통해서 아주 생동감 있는 카페로 많이 변경을 해서 쓰는데요. 여기도 이런 암석들을 조금만 감각적으로 다듬어서 쓰신다면 좋은 디자인이 될것 같습니다. 지하 2층의 면적은 약 69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하층을 이미 두 계층을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용적률적인 부분에서 이미 세이브를 좀 많이 하신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높이를 4m로 처음부터 설계가 돼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특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용 1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층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높게 허가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기는 층고도 높게 허가를 받아 두셨습니다. 이 공간이 이제 지하 1층이 되겠죠? 이 공간은 노출형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실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주기사님, 네. 저쪽에 공간이 좀 야외 별도 공간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긴 뭐예요? 현재는 노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용도에 맞게 매수자가 원하시는 대로 공간을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상 1층으로 올라가 네. 보겠습니다. 건물에서 보신다면 3층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 자재들이 굉장히 힙해요. 저희 이미 그 되어 있는 공간에 오는 것 같지 않나요? 사실 그러니까요. 뭐 제빵기구나 혹은 뭐 미술관에 있는 뭐 조각상 이런 부분을 좀 갖다 놓는다면 뭐 활용도 있는 공간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여기는 지상 1층이 되겠고요. 면적은 전체 한 51평 정도가 되겠네요. 루브르 박물관 같은. 루브르 갬성과 저는 피라미드도 같이 생각했어요. 이집트와 파리의 조합이. 중개사님, 여기 야외 공간이 있네요. 와, 전망이 어마어마합니다. 카페로 쓴다면 커피 한 잔씩 하러 자주 올것 같아요. 혹은 사옥으로 써도 굉장히 좋을 공간입니다. 직원들 휴게 시설도 되고. 저기 멀리 보이는 산이 북한산이겠죠? 딱 봐도 고급 주택들이 즐비해 있는 풍경을 화면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부터 저희는 계속 귤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재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요새는 통유리식으로 해서 앞을 유리 자재로 바꾸신다 하면 앞에 전면의 뷰가 좋기 때문에 계속 사시사철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활용도는 정말 다양할 것 같습니다. 사옥 또는 뭐 갤러리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실 때 디스플레이 또는 인테리어 부분에서도 상당히 유리할 것 같네요. 여기 뭐 공간이 있나 보네요. 그러게요. 네. 우와. 야. 어우, 상당히 예, 멋진 원더우먼의 중개사님의 포스였습니다. 아, 예, 힘 있습니다. 이쪽에도 공간 자체가 이게 처음 설계를 할 때 발코니 혹은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좌우로 다 한 곳씩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네, 여기는 2층이 되겠네요. 2층은 면적이 약 32평 정도 되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설계하셨던 분 자체가 여기를 갤러리 용도로 쓰시고자 해서 혹시 런던의 테이트 무덤 같지 않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며칠 전에 다녀온 진천의 루트스퀘어라는 식물원 카페가 있습니다. 투명 유리 온실 하우스를 이제는 농사만 짓는 공간이 아닌 카페와 도서관 등의 여러 가지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데요. 이 꼭대기 층에 있는 이 천장 인테리어 부분을 뭔가 투명 자재로 쓰신다면 햇빛도 들어오게 하면서 조금 더 다른 느낌의 건축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새 그 중개사님이 스마트팜에 되게 관심 많지 않으세요? 스마트팜을 통해서 직접 유기농으로 재배한 채소들 가지고 레스토랑까지도 다 운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쪽 공간도 불투명하게 혹은 유리 자재로 바꾸신다면 굉장히 예, 사시사철 예, 언제나 푸릇푸릇한 혹은 눈이 쌓인 전경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려져 있는 부분을 만약에 밖으로 보신다면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야외 공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있습니다. 바닥이 네. 얼어 있기 때문에. 와, 이런 공간이. 정말 좋네요. 와, 따로 전대로 주면 안 될까요? 진짜 힐링 스팟. 그리고 굉장히 자재 자체가 색깔이 이 동네와 잘 어울려져요. 그래서 뭔가 내추럴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느낌을 살려서 다시 한번 예, 시공하시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저쪽 그 올라가시는 곳 예, 그쪽까지가 여기 대지 경계거든요. 사실 여기 건물의 건축주분이 건축사이시기 때문에 예, 건물의 디자인에 있어서 일반 건물과는 좀 남다른 설계를 하신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설계 비용 외에 자재 공사비만 해도 17억 정도를 예, 이 건물 짓는 곳에 사용을 하셨다 합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세이브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반대쪽에도 또 있어요. 원 플러스 원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는 행사를 하는 듯한 네, 반대쪽에도 또 이런 야외 공간이 있습니다. 살짝 노천탕 느낌으로도 쓰고 싶네요. 계단이 보이는데 아마 마지막 층이 될 것 같죠? 와, 여기도 참 층고가 높습니다. 와, 마지막 층인 3층도 높은 층고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곳은 평수가 약 16평 정도가 되는 규모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보시는 계단을 엘리베이터, 노출형 엘리베이터로 바꾼다면 지하층에서부터 올라오실 때 편리하게, 용이하게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용도로 쓰시던 상당히 감각적인 그런 건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영하 오늘 8도의 추운 날씨인데도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좋은 매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보여드렸고요. 매물에 대한 서머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의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이미 건축을 진행 중이었던 건물에 대해서 매매를 진행하시는 거고요. 저쪽에 보이시면 노출형으로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저 모델이 이 건물 중앙에 들어온다면 상당히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 건물에 공사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하셨죠? 17억이 들어갔다고 네. 합니다. 상세 설명란에 매매에 대한 정보는 기입을 해둘 거지만 이 건물을 잘 추가적으로 활용하실 분이 계시다면 이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상당한 밸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추천드릴 업종은 미술 갤러리, 카페, 그리고 사옥 같은 근생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매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님 오늘 추운 날씨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